금어기가 풀리고 연안 수온도 상승하면서 동해안의 오징어잡이도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어획량 급감으로 금징어라고도 불릴 만큼 귀한 몸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획량이 최근 크게 늘면서 경북 동해안 수산업계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하나둘씩 항구로 들어섭니다. 어선들마다 갓 잡은 듯 싱싱한 오징어가 어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별한 오징어를 곧바로 경매한 뒤 운송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일사천리. 쉴틈 없는 작업에도 표정은 밝습니다. 오징어 때문에 잃었던 활기를 오징어 덕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울산 앞바다 쪽에서 고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제 그리고 한 주말 토요일부터 약 20톤, 오늘 어제 26톤씩 이렇게 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수산업계는 기대하지 못한 오징어 특수에 반색하고 있습니다. 한 3년 만에 그래도 올해가 조금 나는 편이에요. 올해는 조금 낫죠, 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이 기분이 그 저하돼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이 오징어가 맨발나니까. 산 오징어 물량이 시중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수산시장은 물론 관련 식당들도 호재를 만났습니다. 오징어 자체가 국민 생선일 만큼 워낙 인기 있는 어종인데다 물량이 늘다 보니 가격도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28일까지 사흘간 구룡포 수협을 통해 위판된 오징어는 하루 평균 20톤 이상. 동해안의 수온이 계속 올라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의 밀집도가 높아지고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도 줄면서 당분간 조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수산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기 어종의 어획량 급감에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소비 부진에 휘청되던 수산업계에 오징어가 구원투수로 제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